밤에도 불꽃이 꺼지지 않고 최첨단 기술로 인류의 재앙을 전부 막아낼 수 있는 미래 세계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꿈과 같은 유토피아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류에게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지 않는 법이며 때로는 인류를 종말로 이끌 또 다른 재앙이 되기도 하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여 일하고 뛰어난 과학기술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미래,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차가운 기계도시 밑에 감춰져 있는 추악한 진실과 진실을 알고 저항하는 이들의 충돌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미래로 향해가고 있었으니 바로 프로젝트 스킨 세계관입니다. 과연 프로젝트 세계관 최강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눈부신 네온 간판이 어둠을 밝히며 하부 섹터와 상부 센트럴로 나뉘어진 미래 도시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프로젝트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프로젝트사는 고도의 인공지능 AI로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고 프로젝트 시리즈라 불리는 기계 생명체로 치안을 지키며 겉으로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기업처럼 행동했죠. 그러나 이들의 진짜 목적과 이를 위해 자행한 행동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프로젝트 시리즈는 본래 인간이었고 프로젝트사는 인간을 재료와 실험자로 취급하며 비도덕적인 인체 실험과 대량 학살을 자행했죠.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프로젝트사에 대항했습니다. 한때 프로젝트사의 일원이었던 자들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실험 실패로 처분된 뒤 복수를 꿈꾸는 자, 프로젝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독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 서로의 마음과 목적은 같을 수 없을지라도 프로젝트가 가린 미래를 꿈꾸는 건 모두 같았죠. 하지만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프로젝트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흑막을, 뒤틀린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속에서 태어난 거대한 악을, 앞으로 다가올 이 도시의 진정한 미래도 말이죠. 근데 전부 비교하긴 힘들지 않음? 맞아, 정확한 지표가 없잖아. 있습니다. 비록 가장 초창기 스킨에만 붙은 설정이지만 마스터이 제드를 비롯한 1세대 프로젝트들은 위험도라는 전투력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위험도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면 프로젝트사에 대항하는 반군 지네틱의 일원 레오나가 3, 프로젝트 지휘 계통에서 지네틱으로 돌아선 루시안이 15, 시네마틱에서 마스터이를 구해준 피오라가 22,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실험체이자 프로토타임 마스터이가 200, 현 프로젝트의 방첩부대 수장이자 1세대 빌런 제드는 500으로 시네마틱에서 제드가 3대1 다굴에도 압도했던 이유도 다 이 위험도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프로젝트 오버드라이버 시네마틱에서 마스터이가 위험도가 2배 이상 차이나는 제드를 쓰러뜨린 것과 이후 세대의 스킨에는 없는 설정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제드는 마스터이에게 죽은 것이 아닌 잠깐 후퇴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모두를 압도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는 1세대 챔피언을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챔피언을 비교하기에도 매우 유의미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맞아, 빨랑빨랑 말해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세대별 차이입니다. 기계라는 것 자체가 1세대, 2세대, 세대가 올라갈 때마다 성능이 좋아지고 과거 출시된 아이폰 갤럭시 1세대와 지금 세대가 천지 차이라는 걸 보면 프로젝트 또한 세대를 거듭할수록 강한 존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적인 부분과 기계의 비율입니다. 프로젝트 시리즈는 기계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개체마다 기계가 쓰인 부분은 천차만별입니다. 야쏘의 경우 큰 틀에서는 프로젝트지만 검을 잘 쓰는 인간이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것뿐이고 기본적인 뼈대, 피부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뇌나 심장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간적 부분이 적어지는 경향이 크죠. 물론 파이크, 징크스, 이렐리아가 등장한 4세대의 경우 실험에 실패한 폐기물이라는 설정이 있어 세대가 높을수록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법칙이 절대적인 게 아니며 인간이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야쏘와 에코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프로젝트 시리즈의 단점 중 하나인 기억장애, 정신혼란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하는 문제 전부 인간적 부분이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최신 기술이 들어간 아칼리가 이중 간첩질로 농락해도 파이크, 이렐리아, 징크스가 이를 이겨낼 수 없다는 점과 프로젝트사의 최신 기술이 들어간 소장급 시리즈들이 역대 메인 보스를 대부분 차지했다는 점, 세계관 내에서 최신 기술에 들어가는 워익, 레넥톤의 힘까지 감안하면 최신 기술과 인간적 부분의 비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 프로젝트 시리즈 중에서도 유일하게 최첨단 기술과 더불어 100% 기계로 이루어진 모데카이죠. 이와 호각으로 싸운 레넥톤이 최상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로 프로젝트 시리즈의 등급표를 나누면 대충 이럴 것입니다. 스토리를 보아 평범한 인간에 가까운 야쏘와 에코가 2, 프로젝트지만 세대가 낮고 위험도가 낮은 레오나가 D, 그냥 세대만 낮은 루시안과 피오라가 D뿔, 4세대지만 결함이 많은 파이크, 징크스, 이렐리아가 C, 출시 시기는 상당히 최근이지만 스토리적 위치가 애매한 세나, 바루스, 제리, 바이가 10뿔, 지네틱을 비롯한 여러 반군들의 소장 애쉬, 세주안이 사일러스, 혼자서 프로젝트에 대항할 힘이 있는 베인, 1세대지만 제드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마스터이, 가장
가장 최근 스킨이자 강하다는 설정이 있지만 세대는 좀 떨어져 보이는 잭스. 최첨단 기술이지만 스토리적 위치가 애매한 나피리가 B에서 빗불. 프로젝트사의 소장급 개체 혹은 역대 빌런 제드, 카타리나, 진, 아칼리, 갱플랭크, 워이기 A에서 A뿔. 최신 기술과 인간적 부분을 최소화시키거나 100% 기계인 모데카이저와 레넥톤의 S, 최상급에 놓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스토리적 사건이나 많은 자료 속에 등장한 대결 구도를 더한다면 순위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빌런 사이드에 속하는 카타리나와 진의 위치가 애매합니다. 제드와 아칼리는 아무리 1세대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다굴방에도 굴하지 않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카타리나는 원래 지네틱이었다가 애쉬와 갈등을 겪은 이유만으로 그 어떤 물리적 충돌 없이 그냥 삐져서 다시 프로젝트에 붙은 메인 빌런치고 매우 짜치는 스토리 설정을 가졌고 진도 과거 베인 일행을 몰살시킨 전적은 있지만 시네마틱의 대립 구도가 고작 바이, 베인 둘뿐이라 무기감이 줄어들며 카타리나와 마찬가지로 애쉬에게 삐진 세주안이 애쉬의 명령으로 반군을 모은 사일러스도 등급 하락이 필요하죠. 물론 애쉬가 지네틱의 수장일 뿐 전투력은 그리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카타리나와 세주안이가 싸우지 않은 채 지네틱을 탈퇴한 것도 그저 지네틱 전체와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애쉬는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지네틱의 최고 수장으로서 지도력에 걸맞는 전투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도 레넥톤은 인간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프로젝트지만 100% 기계인 모데카이저와 전투 후 사망하지 않은 채 주인공 버프로 제드를 이긴 적이 있는 마스터이에 루시안과 제리를 끼고도 덤볐음에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니 세주안이 사일러스는 10불, 카타리나 지는 B불, 제리는 B등급, 레넥톤과 모데카이저는 S급의 고정, 여기에 프로젝트 세계관의 흑막 프로그램 리산드라까지 S급에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최강은 모데카이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100% 기계임에도 레넥톤을 이기지 못해 이미지가 좀 깎였지만 프로젝트 시스템을 해킹한 흑막 리산드라로부터 독립된 개체이자 잭스, 나필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프로젝트를 지배할 수 있는 개체, 심지어 프로젝트와 도시 자체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진 개체이다 보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압도적 강함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봐도 세계관 최강 간지인데 인게임처럼 간지와 성능이 반비례하는 건 개옥 죽음으로 프로그램이 기여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스! 여기는 김소령, 관제 답 응답하라. 깽깽이 발로 갈까요? 어디로 와도 문제없이 내가 처리해. 너 지금 너무 시끄럽거든. 목소리 좀 확 낮춰줄래? 천재는 99%의 영감과 1%의 헤어스타일이지요. 감히 누구한테 난쟁이라고 그러는 거냐? 폭탄 좋아, 니놈들도 좋아, 터질 때 말이야. 온 세상이 날 우러러보게 될 거다. 정말 전 남들 두 배는 걸어야 하죠. 맞아요, 보기보다 더 무겁다고요. 그래, 쇼핑몰에서 이렇게 작은 표창도 팔더라고. 여긴 내 땅이다. 전부 다 내 땅이라고. 나의 거기 거기 물고기는 어디 어디 어디에? 사보다. 이제 가볼까요? 그냥 쉽게 끝내자. 좋아! 해보자! 점점 화끈해지는데요? 커져라! 그래 그래 그래! 밥 먹자! 대박!